누구나 스스럼 없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서울 오픈 아트페어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. 국내외 갤러리 81개가 참여하고 회화, 조각, 미디어 아트 등 3,80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쏟아낸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2006년 그 시작부터 10년 동안 국내외 미술 시장의 발전과 창작 문화 육성에 큰 보탬이 되어온 서울 오픈 아트페어. 배우 강서구, 이화선 등 스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스타전부터 10명의 역량 있는 젊은 작가를 꼽는 영아트전까지 참신하고 재미난 작품들이 관객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데요. 한의학에서 주로 쓰는 수지침으로 만든 갑옷과 헬멧. 작품 속 하나하나 쌓아올린 수지침에서 작가의 인내와 노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.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방침을 이용해서 인간의 그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여백 속 고요한 공간이 인상적인 화가의 그림 작품. 보는 이로 하여금 평온한 기분이 들게 해 한없이 바라보게 만드는데요. 제목은 사이입니다. 사이간자. 한문으로 사이간인데 어떤 우리의 어떤 사람과 사람의 어떤 마음에 그런 공간을 얘기하고 싶어서 너무 어렵게 자꾸 그 읽으려고 하지 마라 말이야. 그냥 느끼려고 해야 되는데. 그랬으면 좋겠어요. 소재부터 주제, 표현 방식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본 서울 오픈 아트페어. 평소 어렵고 멀게만 느꼈던 미술 작품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. TBS 리포트입니다.